안녕하세요. 오늘 룰 설명을 드릴 게임은 쿵푸파이터 보드게임입니다. 각 플레이어는 한 종족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종족의 구성물들을 모두 가져옵니다. 음식 토큰들을 게임보드에 배치합니다. 종족 토큰 1개를 카드 제한 3 위치에 놓습니다. 이는 라운드에서 사용 가능한 최대 카드 장수를 의미합니다. 전장보드, 점수보드를 테이블 중앙에 놓습니다. VP, SP 시작 지점에 각 종족의 토큰을 놓습니다. 모든 보상 카드들을 섞어서 보상 카드 더미를 만듭니다. 나머지 토큰들은 한쪽에 모아 공급처로 사용합니다. 쿵푸파이터의 한 라운드는 준비, 계획, 전투, 재정비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상카드 더미에서 3장을 뽑아 각 전장에 1장씩 배치합니다. 전장에 보상카드가 남아있다면 그 위에 새로운 보상카드를 올려놓습니다. 이때 한 전장에 4장째 보상카드가 놓였다면 즉시 맨 아래의 보상카드를 버립니다. 각자 가림막 뒤에서 각 전장에 출전시킬 동물카드를 배치합니다. 이때 모든 전장에 동물카드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 전장에 최대 3장의 동물카드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에 배치할 수 있는 동물카드 총 장수는 게임판 위쪽 카드 제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 전장에 2장 이상의 동물카드를 배치할 때는 각 카드의 AP가 보이도록 쌓아놓습니다. 각 전장별 맨 위에 놓은 카드는 팀의 대장으로서 전투를 진행할 때 그 카드의 AP와 효과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합니다. 대장 카드 밑에 놓은 나머지 카드들은 보조로서 전투 시 AP만 더해주게 됩니다. 동물카드를 배치한 곳에 자신이 보유 중인 비밀 무기 토큰과 코코넛 토큰을 원하는 만큼 배치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비밀 무기 토큰과 코코넛 토큰은 해당 전장의 팀에 1 AP씩을 더해줍니다. 동물 카드가 없는 전장에는 이 토큰들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플레이어들은 가림막을 치우고 1번부터 3번 전장까지 순서대로 전투를 진행하여 각 전투 승자를 결정합니다. 한 전장의 전투를 진행할 때 맨 위 카드의 효과를 적용한 후 AP 수치를 비교하여 더 높은 플레이어가 그 전장에서 승리합니다. 승리한 플레이어는 1 VP를 얻고 그곳에 놓인 보상 카드들을 모두 가져갑니다. 방랑자 카드를 얻었다면 앞으로 그 카드를 자신의 동물 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시 효과를 사용하고 버리는 카드, 보관했다가 한 번 사용 후 버리는 카드, 지속 효과를 가진 카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획득 시 즉시 효과를 적용하고 버리는 카드입니다. 주로 상대의 SP를 감소시키는 효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 팀은 AP가 같아 전투에서 이겼을 경우에는 그 전장의 모든 보상 카드들을 남겨둡니다. 전투를 진행하려 하는데 어떤 플레이어가 한 전장에 4장 이상의 카드를 배치했거나 자신의 카드 제한보다 더 많은 동물 카드를 배치했을 때는 그 상대 플레이어가 카드를 확인해 어떤 카드들을 되돌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3번 전장까지 모두 전투를 마친 후에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달성했다면 게임에서 승리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VP가 상대보다 4 이상 높을 때. 두 번째, 상대의 SP가 남아있지 않을 때. 전투 단계의 끝에 보상 카드 더미에 남은 카드가 두 장 이하가 되었을 때도 게임이 종료됩니다. 이때 VP가 더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한 플레이어가 다른 플레이어에 비해 VP가 4 이상 높지만 SP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SP가 남아있는 다른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두 플레이어 모두 SP가 0일 경우 VP가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주의사항, SP가 0이 되면 어떤 카드로도 SP를 복구할 수 없습니다. 사용한 카드 토큰들을 정리합니다. 카드 제한 증가. SP가 8 이하가 되었을 때는 카드 제한을 4로 옮기고 SP가 4 이하라면 카드 제한을 5로 옮깁니다. SP를 다시 회복하더라도 한 번 늘어난 카드 제한은 다시 줄어들지 않습니다. 카드 회수. 각 종족별로 한 장씩 있는 주방장 카드를 사용했다면 게임판 위에 있는 요리 토큰을 사용하여 여태까지 사용했던 동물 카드들을 모두 손으로 회수합니다. 요리 토큰을 먼저 뒤집은 후에 일품 요리 토큰을 뒤집습니다. 모든 요리 토큰과 일품 요리 토큰이 사용된 후에는 주방장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를 회수할 수 없습니다. SP가 4 이하라면 이번 라운드에 주방장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일품 요리 토큰을 사용하여 카드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인삼 카드를 얻으면 음식 토큰을 쓰지 않고도 카드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삼 카드를 받은 라운드에 주방장 카드를 사용했거나 SP가 4 이하로 줄었을 경우 음식 토큰을 사용해야 합니다. 패스, 계획 단계에서 동물 카드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음식 토큰을 사용하지 않고도 카드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귀여운 동물 일러스트와 카드 배치 심리전이 매력적인 보드게임 쿵푸파이터 룰 설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